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 역시 월식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계속 굴려봐도 저 티아멘 맛이 안 사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야 이거 와드를 어떻게 아무도 안 때려. 서운한데? 그냥 미에본 들고 월식 가죠. 실험은 해볼 수는 있는데 결과가 보여. 사고나네. 으뜩하냐. 돼지 이거는 걸어야겠다. 이러면 그냥 집 안 갈 것 같은데? 워드다. 그래 이거 정글 지금 힘싸움 절대 안 돼서 그냥 깔끔하게 주는 게 맞고 이드라도 이드를 내가 확실하게 봐볼게. 이거 거의 두 라인 태웠다. 거의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두 라인 태웠네. 한익스도 이거 잡은 거 아닌가? 아 잠깐만 바텀 대박 났는데? 아 이런 한익스 멘탈 나가지. 아 그럼 터졌다. 바로 4킬이다. 처치했습니다. 그웬탈롱 구도가 쉽다. 아 휴평 아 고리빌이 안되네. 풀로 한턴 째볼걸 그랬나? 어우 세다. 이미 성장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 나는 그 애는 진짜 억지로도 잡아주네. 억지로도. 아 이거 한 칸만 먹고 집 가고 싶은데 그럼 나 죽나? 빨리 가네. 아 까비 엑소 판단 좋고 그렇지. 역시 그래 정복자는 월식이 맞다. 뭔 티아멘이야 정복자로. 과거는 과거에 놓고 와. 하직스 불러 빨리 급하잖아. 부르라니까 진짜 부르네. 그리고 신발 닝탑 가면은 안 죽을 듯? 아, 나 이거 또 실수하네. 아, 나 요즘 자꾸 왜 이렇게 많이 실수하지? 자꾸 원거리, 어? 다 죽였네. 잡았어. 누나 나의 게임 고 네 목숨을 버리라. 와우 이게 1타가 빛나가. 아 아까 1타 맞췄으면 잡았겠네.
아깝지 아깝다. 뽑았으면 대신 잘 잡아줘. 나이스! 와, 나 이거 드문 힐이 있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어, 진짜 다행이다. 이게 힐이 없다고? 진짜로? 이거 드분인데 라인전 저렇게 되는 순간 우리 쪽이 너무 유리한데? 지금 게임이? 드분 맛이 하나도 안 살잖아. 한쪽은 무조건 무너지는 매치업이었는데? 그게 우리 쪽이 아니라 상대인 게 정말 잘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예? 아니 드분 킬을 준다고 하죠? 이 충쌈 힘들고 바텀 힘들어지고. 아이 좋지 않은데 이거는? 아, 유충도 주고 사이라 거기 가서 삽질했으면 안 됐겠는데? QR평 점화해 죽을 피는 아닌데 WQR평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넣으면 되지. 게임 끝. 너무 잘 컸어. 월식 뜨잖아. 오케이 이거야. 이게 월식이라고. 칸으로 째버려 그냥. 이게 킬이 나 뭐지? 추가 써진 판정으로 발로 차진 거야? 가라. 전장의 화신. 알아서 저거 타고 죽으러 가네. 아, 템쳐 이거. 어지러워. 아니, 막대기 해도 이거. 아, 칼리피만 달 것 같은데. 아니다, 내 마나도 달긴 하네. 아, 풀었어. 뭐 디테일한 게 필요가 없다. 너무 잘 커버려서. 아, 머리 박치기에 어떻게든 되겠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거는 설렌 치겠죠? 아니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더블 킬. 어, 운전 좋은데.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시원한데? 근데 정작 사이령은 살았네? 사이령은 산 게 제일 골때. 판이 진짜 그 칸에 시즌 14 기준 정복자 판에 가까운 판이 아닐까요? 딱 지금 현 아이템으로 낼 수 있는? 못 참겠다.
도차마 그냥 들어가. 끝까지가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정했습니다.